한번 이제 31번에 확인 설명서 작성 중에서 방법 중에서 옳은 거. 옳은 거라고 해서 이제 31번, 32번 잘 한번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에서 이제 등기되지 않다고 있습니다. 않는 주택이나 상가 건물에, 여기 이제 권리관계하고 아까 실제 권리관계, 요런 게 정말 헷갈립니다. 자, 1번에서 등기되지 않았다, 그입니다. 등기는 안 됐는데, 밖에 보면 나온다, 그입니다. 있다. 자,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에 관한 사항들은, 근데 권리관계라고요. 등기되는 그랬으면 몰랐는데, 등기되지 않는. 이런 것들은 그냥 권리관계가 아니라 실제 권리관계라고 해서 여기 나옵니다. 실제 권리관계입니다. 요놈은 권리관계하고 이제 우리가 알아서 조사할 수 있는 권리관계하고 그다음에 실제 권리관계는 좀 달러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은 나와. 그러니까 우리 매도인에게 물어보세요. 임대인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소리 합니다. 자료 들이대세요. 이런 소리입니다. 2번 아주 엉뚱하고요. 근데 잘못하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자 2번은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컴페이블. 이걸 또 주택법이라고 해서 너무 엉뚱했는데 컴페이블과 용적률의 상한은 건물이 바닥을 얼마 정도 덮을 수 있느냐 맨날 그냥 5, 6, 6 하면서 앞글자 따서 정리할 겁니다. 정말 머릿속에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요. 용적률. 150, 뭐, 100 이내 하면서, 3종은 300 이내, 준주거 500 이내, 뭐, 중심상 1500 이내 배울 겁니다. 용적률의 상한은 토지용계 확인서로 확인한다? 아니요. 거기는 1종, 2종, 이런 것만 나온대요. 게임다. 무슨 조례? 시군의 조례. 꼭 시군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2번에서 정말 자주 나온다는 용적률 건폐는 시군의 조례에 자, 2번 X입니다. 그 다음 31번에 이제 3번. 입지 조건은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면 세부입니까? 아까 터지다가 입지 정해서 자, 기본 확인 상란에 기재한다. 저 요건 아주 정확하죠. 답은 몇 번? 3번. 그리고 4번도 조심하실까? 얘가 세부인가? 뭐 세금 물어보면 양도를 아니, 뭐 아니면 취득을 아니게 됩니다. 뭐 취득세 이제 더 복잡해졌구만. 취득 관련된 조세는 개업 공인중개사 세부. 뭘 물어봐? 저기 거취. 마지막에 있구만. 세부 확인상, 그죠? 기본. 이런 거 맨날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5번 해볼까요? 환경조건 난에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등에 관한 사항들을 기재한다. 그건 환경조건이 아니라 무슨 조건? 입지, 입지조건입니다. 5번도 정말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일적, 소음, 진동이요입니다. 환경조건은 말이 안 되고,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32번에서 개업 공인주사 기본. 자, 이런 정도는 정말 쉽겠지만은 요즘은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것 같아요. 기본. 확인 사항란에다가 기재할 사항으로만 묶은 것은 이건 이제 조금 어려울 겁니다. 첫 번째 경비실, 경비실 등 관리에 관한 사항, 그렇죠? 관리 들어간 쪽입니다. 기본, 누구한테 안 물어보니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다. 실내 벽면 환경할 때 반내, 니은바, 벽면 및 도배 상태가 기본입니까? 아니요, 세부 5개입니다. 실내 실내 합니다. 안에 있습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게임다. 니은번 빼야 됩니다. 자, 니은번 들어간 3번 같은 4번 같은 거 틀렸고 1번도 틀렸고 이렇게 이제 하나만 잘 알면 아주 뚝뚝 떨어집니다. 디귿번에 비소노 아까 비거치 비소노 시설 물어보면 이상한 소리가 저겁니다. 납골 다 안 보인다 이럴 겁니다. 비소노 시설도 여기는 기본. 그리고 1번에 유치권, 유치권이나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권리관계 아니죠, 개입니다. 얘는 뭐, 여기 실제 권리관계 개입니다. 나가면 있어. 매도인한테 물어보면 알아, 개입니다. 자료 들이대야 돼.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1번 들어가면 안 돼, 개입니다. 그럼 5번 답 아니네. 답은 몇 번이네? 2번이네. 자, 2번이다, 개입니다. 이런 거 정말 잘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분묘기지권 안 나올 수가 없으나 분묘기지권 이것도 마지막에 정리 한번 해볼 거고요. 분묘기지권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정말 아주 중요한 지문이나 그리고 자주 나올 수 있었던 우리 판례 1번 볼까요? 이미 요놈도 우리 기출문제인데 꼭 나온 놈이 또다시 나옵니다. 분묘에 대한 권리는 포기한다는 의사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를 해야만 그렇게 권리가 소멸됩니까?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아주 정확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 엉뚱하게 자 저렇게 이제 점유까지도 포기를 해야만 권리가 소멸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그냥 복잡하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의사표시만 하면은 그걸로 포기가 된다는 겁니다. 점유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 1번 지금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보실까요? 아직까지 우리 시험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 2번 같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20년 점유, 승낙, 매도인의 묘 그렇게 세 개가 있었잖아요.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는
설치자, 분명 설치자는 사용대차에 따른 사용대차가 채권이다. 사용대, 매매는 임대차 다 깨뜨린다.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다. 맞았다, 틀렸다. 뭐 빌려 썼냐고, 그입니다. 사용대차, 뭐 저기 자전거 한번 빌려 쓰고 그냥 주니?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그입니다. 우리가 임대차, 사용대차 배우잖아, 그입니다. 이렇게 승낙을 얻었으면요, 분명 기지권, 아니 누구한테도 나 승낙 얻었어. 그러면 갑한테, 을병정한테 다 따집니다. 이 정도니까 승낙을 얻었으면 분묘기지권이랑 권리를 취득하지 뭔 사용대차가 나오고 여기도 임대차나 뭐 소비대차는 말이 안 될 거고요. 그런 차주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된벼 하면서 물건을 취득합니다. 2번 X.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요? 아니오게입니다. 땅을 가질 생각이 없습니다. 타주점유. 그냥 묘지만 소유하려고 하는 거지 뭔 토지까지 소유하냐고 그럽니다. 거기 들어 누워있니? 그럴 겁니다. 3번도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니까 이미 나왔었고요. 분묘기지권 인정되는 부분이면 사성이나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고요. 실무 가서 그런 소리 할 거니? 아니다 그럽니다.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둔덕치는 거 인정 안 됩니다. 너무 심하잖아. 그입니다. 그리고 5번에 볼까요? 사설묘지 존속기간 15년이면 이미 바뀌었어. 아직도 인터넷은 안 바뀌고 저러고 이제 막 떠다니던데 15년 아니고 15년씩 3번이라고요. 예전에 그랬다. 그입니다. 지금 존속기간 얼마라고요? 30년. 그리고 1회에 30년으로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방에 60년 갑시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옛날에 저렇게 어렵게 60년을 세 번씩이나 연장해갖고 어렵게 갔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세상 어렵게 사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34번 쪽에 이제 전자계약. 정말 전자계약은 꼭 한 문제가 이제 작년도부터가 이제 처음 나왔고, 그입니다. 전자계약. 종기계약서가 없어진다. 그리고 이제 요게 개업공사가 먼저 회원가입은 해야 되고, 자, 매도 매수는 필요 없고, 그입니다. 그리고 소속도 전자계약을 전자계약으로 계약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능해요. 확정일자 무료다 그입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도 좀 싸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전자계약의 혜택이 좀 있다는 겁니다. 종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다. 확인 설명서 거리 가서 보존할 필요도 없다. 국토교통부로 가버리니까 그입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실까 틀린 거. 자 맞죠? 정말 우리 개업공사가 회원가입은 되어야 가능하지. 회원가입도 안 해갖고 전자계약을 이용할 수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서식 같은 게 아예 인터넷에 있으니까 그걸로 자 작성해라 그입니다. 입력해갖고 그입니다. 자 1번은 맞았고 2번 중개 의뢰인도 전자계약 시스템 회원가입은 자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전자계약을 요건 좀 뭐 잘못됐네. 그 다음에 자 2번도 좀 잘못돼 버렸네요. 전자계약의 회원가입은 되어 있어야 전자계약 이용할 수 있다. 아닌데요. 자, 2번도 좀 틀려버렸습니다. 2번. 자, 중개 의뢰는 필요 없습니다. 중개 의뢰는 정말 필요 없고. 그 다음에 3번은 맞았죠. 정말 별도 신청은 필요 없고, 주민센터 방문 없어도 무료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자, 2번, 4번. 요 두 개가 답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가 생성된 후 전자계약서, 전자서명 전까지는, 근데 여기는 언제든지 계약서는 수정할 수 있다. 아, 여기는 전자서명 전까지는 맞습니다. 아, 생성된 후. 그 다음에 계약서가 생성된 후. 아, 제가 답을 잘못 체크했나 보네요. 2번이 정답이네. 그 다음에 이제 생성된 후. 그 다음에 전자서명 전까지는 언제든지 계약서 수정은 가능하다. 그죠? 서명 전까지는 정말 가능합니다. 4번 아니고 2번 그입니다. 요거 답 체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요 2번이 맞습니다. 2번. 응? 그죠? 예. 제가 잘못 체크했나 봐요. 2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전자계약 이용하는 경우는 무등록 정말 맞습니다. 중개업자를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니까 무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뭐 경제성, 뭐 수익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점이 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이제 여기도 정리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제 이것만 알고 이제 케이스 형태 다시 나올 때 다시 한번 정말 계속 정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좀 뭐 까탈스럽긴 할 건데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1차 문제가 약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계속 케이스 문제가 나옵니다. 등기형이니 계약형이니 해갖고 박스에서 옳은 거 찾아봐 이러면서 나옵니다. 나 먼저 1번 볼까요? 우리 판례는 명의신탁에 관한 거래도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유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정말 그럴까요?
자, 103조 위반이냐, 그입니다. 그럼 아무 효력도 없니? 그겁니다. 그리고 등기 이전이 불법 행위로 인한 부당 이득이라는 것이 판례라고요? 아닙니다. 자, 앞에도 벌써 틀렸습니다. 사회 질서 위반하는 경우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아니래요. 뒤에도 이상합니다. 부당 이득이라고요? 그건 아니래요, 그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1번, X. 자, 위반하는 경우 해당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부당 이득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입니다. 여기서는 1번 아주 엉뚱한 소리였습니다. 2번 보실까요? 신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그러면 여기는 등경인가 봐.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수탁자 명의로 딱 이제 그림 보이죠? 그입니다. 맞잖아요. 사다가 줘. 그입니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 줄 것을 요구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고, 맞잖아요. 지금 탈세 탈법인데 그걸 도와주겠니? 그럽니다. 그리고 그 소유권은 근데 갑자기 신탁자에게 있다. 신탁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매도인. 매도인에게 있다라고 해서 얘도 틀렸다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보실까요? 계약상 사실 일방이 수탁자. 그럼 일방 돈 받고 샀네 그입니다. 계약경 맞죠?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근데 수탁자 앞으로 등기는 뭐하다? 유효 맞죠? 그입니다. 매도인 선의니까 뭐한다? 유효. 맞죠? 수탁자 앞으로 등기는 뭐다? 유효. 계약형이니까 그입니다. 이제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이제 3번. 매도인 선이니까. 여기 이제 계약형 맞잖아요. 입니다. 이것도 한번 정리 한번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헷갈리신가 봐요. 이제 3번. 등기는 유효. 수유 그랬잖아요. 수유. 수유 없다. 매도인 선이니까 유효.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실까요? 등기용 명의신탁인 경우 사다가 아까 줬다는 2번하고 똑같은 내용이다. 근데 수탁자가 제3자한테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해본 적도 없다. 판례까지 바꿔갖고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 볼까요? 수탁자 아닐 거 오이 먹고 교도소 간다고 했습니다. 신탁자는 3년이라고요? 아니요. 3.1절에 만세 부르는 사람은 수탁자입니다. 3년이야 징역에 1억? 아닙니다. 요거는 수탁자. 5년에 2억입니다. 5년이야 징역에다가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탁자가. 그입니다. 자, 35번 정말 또 헷갈리시나 봅니다. 나중에 한번 꼭 정리를 하면 다시 한번 해볼 거니까 명의신탁 1차도 나오고 2차도 나올 건데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올 곳은 또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36번에 우리 농지법도 꼭 하나가 나온대요. 자, 2번 맞죠. 임대차 정말 3년 이상이고 3년보다 짧으면 3년으로 하고 여기 또 묵시적 갱신 막 3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3으로 많이 갑니다. 자, 2번은 맞죠. 그리고 주말 체험 용도 3번에서 여기 이제 경영에서 정말 필요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농사 안 질 거니까 꼭 주말에만 가갖고 고추는 뿌려놓고 그건 따지도 않고 그냥 고기만 구워 먹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도 맞고 합병. 그랬을 때 취득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분할도 필요는 없고 검인은 또 받아야 되고 좀 복잡하긴 합니다. 4번도 맞아요. 그리고 20% 안도 맞습니다. 이행 강제가. 근데 1번 볼까요?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야, 이 문제 나왔을 때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농지입니까? 농작물의 경작이나, 그러니까 저 앞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정말 임야인데. 그리고 경작이라든지 잔존성 식물 재배 이용되는 토지는 저기 거치지 않고 거기를 잘 봐야 됩니다. 그것도 농지다. 농지다 아니다? 아니다. 농지 아니다가 맞습니다. 공법 교재도 나올 겁니다. 산지 지목이 임야면요 산지 전용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연선 식물 재배 등을 해야 농지다라고 하는 거지 이건 안 맞는 소리입니다. 자, 1번 X 이런 문장 나오면 어려워 그입니다. 그다음에 37번에 자, 주택 임대차 보실까요? 이제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팔랜데 오른 것으로만 묶인 것은 뭘까요? 한번 첫 번째 기억해볼까요? 전입 세대원 중에서 가장 먼저 전입한 우리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한 5명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들어온 사람 괜찮습니다. 한 명만 있어도, 한 명만 남아도 괜찮습니다. 가족은 그냥 다 괜찮습니다. 자, 다 못 들어온다. 계약자가 못 들어온다. 가족, 남편이 계약자, 부인이 자녀가 들어와도 돼요. 그입니다. 그 다음날에 바로 대항력 줍니다. 전입일이 대항력의 기준일이며 맞고요. 또한 세대원 중에서 한 명이라도 거주하고 있으면 대항력은 유지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게 판례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으면 인정해줘야 되잖아. 그리고 계약자는 가족을 통해서 간접 증명한다고 합니다. 네가 사는 거랑 다름없어. 세대 앞과
끊으셔야 됩니다. 자, 기업번호 정확하게 맞았고요. 그리고 분양을 받아온 대목입니다. 이거 막 계약력하고 그다음에 해제가 되면은 또 효력이 있냐 없냐. 이것도 아주 복잡합니다. 쇼문지 자주 나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니은번에 수분양자로부터입니다. 요 사람 분양을 받는다. 그럼 소유권자가 된다. 저게 이제 건설회사가 분양을 해주나 봐. 그입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를 임차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갭투자 하면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분양자 갑, 아파트 임차한 사람은 을,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근데 갑자기 그 분양계약이 해제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저 건설사하고 저 수분양자 갑하고 갑자기 파토가 나가고 그 분양계약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우라면은 분양자의 명도 청구에 근데 대항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대항할 수? 어?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렇죠. 있다가 맞습니다. 자, 이미 대항력 갖춰놨죠. 그리고 분양계약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대항력 있다, 없다? 있다. 자, 있습니다. 요건 보호를 해줘야죠. 그입니다. 대항력권을 갖췄으니까. 갖췄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다른 분양자가 이제 다시 올 겁니다. 수분양자가. 그럼 병정도 와가고 다시 분양대금 치르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대항할 수 있다. 있다가 맞습니다. 여기다 없다 그러면 X 없으면 임차 이제 뛰어내립니다. 아주 죽어버릴 겁니다. 자, 이러니까 죽지 말아라. 대항력 갖췄으니까 문제 없어. 자, 이렇게 분양계약 해제된다고 해도 명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안 나가. 안 나가게입니다. 자, 기업번 2번 요 두 개가 나란히 맞았습니다. 그리고 요 아마 가압류가 자꾸 헷갈릴 겁니다. 가압류 채권. 근데 선순위로 돼 있으면 얘가 이제 후순위면 이제 대항력을 아예 여기는 순위가 빠르지 않을 건데 가압류 후에 주택임차니 뭐 전세권이건 저당권이건 다 똑같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은 가압류 채권자가 자, 우선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럼 여기다가 주택임차니 또 우선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럼 뭐 어쩌라고요? 동순이다 동순이다. 항상 동순입니다. 그래서 요 디귿번은 동순이. 요거 자꾸 어려워하실 겁니다. 그래서 37번에 이제 요 디귿번.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순위가 이렇게 가압류가. 그러니까 이 가압류가 아주 독특하다는 겁니다. 가압류. 안분배당 이런 거 배워봤을 건데 가압류. 근데 2순위가 여기 이제 주택 임차인 그랬지만요. 하다 여기 주택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여기 저 주택 임차인 말고 근저당이나 전세권 다 똑같습니다. 근저당이 됐건 얘 물건 됐건 전세권이 됐건 이런 것들 다 똑같습니다. 이게 다 채권이요. 채권역입니다. 자, 주택 임차인이 별짓을 다 해봐 소용없다는 겁니다. 뭐 여기다가 전입신고하고 점유거주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까지 받고 그런데 가압류가 선순위역입니다. 가압류가 선순위다.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저당권이 있고 근저당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채권인데 요놈이 보통 채권하고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압류가 채권으로 선순위에 돼 있으면 요거 다 채권. 이거 다 채권입니다. 그러면 같은 채권하고 채권 사이에서는 채권 사이에서는 순위가 서로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가압류가 우선한다. X라고요. 주택임차냐 앞선다. 아니라고 여기입니다. 얘는 물건은 물건이지만 가압류 밑에 물건.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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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죠. 요건 다 뭐라고요? 동순위. 동순위. 동순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얘가 이제 1억이다. 얘가 1억이다. 낙찰대금 1억이다. 똑같다. 이 5천. 얘도 뭐 5천. 그입니다. 5천. 이런 식으로 안분배당. 이거 계산해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갖고 동순위. 동순위. 근데 요 문장을 자주 나와요. 문장은. 요거 꼭 껴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 디귿번 X. 자, 요것도 자꾸 헷갈리겠네. 그러면 딱 문장만 써놓고 그냥 동순위요. 가압류가 선순위요. 그 밖에 아래 물건이요. 그러면 다 채권이요. 다 채권이니까 동선이 그래야 됩니다. 그다음 확정일자를 받았고 확정일자가 없다면 그입니다. 소유임차인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고 근데 배당력을 해도 최후 선별제를 받을 수가 없다고요. 확정일자 필요 있다 없다. 최후 선별제 필요 없다. 나 없다 그래야 됩니다. 우선 면제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최후 선별제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그래야 됩니다. 1번도 X. 그래서 이제 기업번하고 니은번 두 개가 맞네요.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것들만 잘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뭐, 하여튼 뭐, 요런 판례들은 실무할 때 바로 우리 가압류 많습니다. 가압류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주 독특한 채권이요. 하여튼 가압류가 선순위가 돼 있으면 아래는 다 물건도 다 채권입니다. 다 채권. 다 똑같다. 다 똑같다. 순위 주장하지 말어. 권수리합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38번도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인데 판례 설명 중에서 여기도 옳은 것은 뭘까요? 자, 고소입니다. 이 판례는 상당히 좀 중요한 것들만 묶어봤습니다. 자, 먼저 자 1번 문장 한번 잘 보실까요? 자꾸 이제 적용금에 벗어나도 적용된다 안 된다. 자, 문장으로도 정말 자꾸 나옵니다. 자, 먼저 적용금액을 초과해도 서울에서 9억, 자, 6억 9천, 5억 4천, 3억 7천을 초과해도 대항력, 그죠? 매매가 됐을 때도 대항력 주잖아요. 여기입니다. 적용금액 벗어났다고 해서 못 살고 나가야 되니? 아니요. 대항력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갱신요구. 하여튼 10억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갱신요구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권리금. 정말 아주 대표적으로 이 권리금은 보가 대요계입니다. 하여튼 나중에 나갈 때 권리금을 받고 나가야지. 그러니까 주인이 못 받고 나가. 이런 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3기상의 차임이 연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가. 갱신요구도 인정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제가 되는 거. 그 다음에 표준 임대차 계약서나 표준 권리금 계약서. 이제 표준 임대차 계약서 법무부 장관, 권리금 계약서 국장 이런 거 봤을 거고요. 하여튼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이게 정말 적용됩니다. 딱 이렇게. 저 권리금 외에 3기 차임 면책됐다. 표준 권리금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는 하여튼 적용금액 상관없이 다 적용돼. 그럼 여기서 이제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묵시적 갱신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라. 임차권 등기 이런 거 안 들어간 게입니다. 그다음에 2번 보실까요?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했다가 같은 상호로, 이 같은 상호라고 같은 사업자 등록번호라고 하더라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전출했다가 다시 들어왔다. 여기하고 비슷합니다.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했다면 기존의 대항력이 유지가 된다고요?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우리가 재전지만 하면 기존으로 가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대항력.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절대로 함부로 저렇게 폐업을 하거나 그리고 재전입 하다 전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번 X입니다. 새로운 대항력이 무슨 기존의 대항력이 유지가 되니. 그리고 자, 세 번째 아직은 자세히 안 내봤지만요. 단순히 상품의 보관만 하고 만들기만 하고 가공도 안 팔어. 그게입니다. 사실 행위로만 이루어지면 자, 이것도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 공장 창고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 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영업이 없잖아요. 그냥 보관만 해. 만들기만 해. 근데 여기에 이제 영업이 부수되면 가능한데 그냥 이런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가 적용 안 된다. 이런 게 판례라는 겁니다. 영업하라고 했잖아. 영업계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 없잖아. 그거 봐야 된다. 그리고 4번은 금방 알 겁니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2명 이상이면 그 일정액은 낙찰가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인정되며 근데 초과하면 이를 안 분배당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낙찰가에 이제 얼마? 3분의 1 그랬었죠. 그리고 초과하게 되면은 이를 안 분배당한다. 아, 요것도 왜 또 이렇게, 요것도 틀려버렸나? 자, 그 다음에 2명 이상이면 정말 일정액은 낙찰가에 상가는 얼마라고요? 3분의 2 맞았죠. 요것도 답이 맞네. 그 다음에 초과했으면은 이를 뭐 한다? 안 분배당. 안 분배당하는 거 맞습니다. 아, 얘도 그냥 답이 또 두 개나 돼버렸네. 4번. 요 4번도 맞았습니다. 요 2분의 1 그리려고 했는데 이제 3분의 1로 달라졌습니다. 자, 38번. 요것도 1번하고 1번 이제 정확한데 이제 옳은 거 그랬으니까 4번. 요것도 이제 옳습니다. 그다음 이제 5번에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당뇨 가족 임차인은 상가 건물이 경매가 되면은 근데 그 순위에 따라서 보증금은 우선적으로 경매 개시 여기 당뇨만 갖췄습니다.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다. 근데 요 문장 꼭 틀린 부분이 없는 것 같죠. 근데 대항력을 갖춘. 자, 이것도 우리 기출문제 한번 나왔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대항력만 갖췄는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고요? 뭐가 빠져버렸습니까? 확정일자. 확정일자. 정말 이런 문제는 정말 다시 나와도 어렵습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가 있어야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구분해봐라. 이것도 꼭 다시 한번 정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번은 이제 1번하고 3번도 저 3분의 1 맞네요. 정말 또 초과하게 되면 안 분배당해서 똑같이 나눠줄게. 그래서 뭐 2200 안 되면 1500 똑같이 줄게.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39번에서 이제 경매. 자, 여기 이제 간단합니다. 그리고 틀린 건데 요즘은 조금 뜸하고 있는데 2번. 정말 꼭 이런 거 아니 그냥 우리 시험 문제 꼭 단골 문제 잡고 납니다. 입찰 보증금. 근데 입찰 보증금이 매수 가격에 또는 신고 가격에 막 이럴 겁니다. 매수 가격 아닙니다. 내가 써낸 금액이라 최저가. 이건 아예 그냥 샘플 문제입니다. 최저가.
최저가의 10%입니다. 근데 3번에서는 요즘 자꾸 나오는 차순위 매수신 거. 자, 먼저 최저가가 1억이고요. 그럼 보증금 생각해야 돼. 그 보증금 뺀다. 그 금액 넘는다. 게임다. 최저가가 1억이고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1억 3천을 써냈습니다. 그러면 1억 2천만 원 우루. 맞죠? 왜냐하면 보증금만 빼주면 된다는 겁니다. 저 1억 3천에다가 최저가의 1억이니까 1천만 원. 그걸 빼니까 1억 2천 나오죠. 근데 그 신고한 금액으로 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죠? 넘어야 되니까 저렇게 신고한 사람은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금액을 약간 넘어야 됩니다. 자, 하여튼 2천, 만 원이라도 괜찮습니다. 2천, 1억 2천, 만 원, 이 정도라 돼야지 딱 여기까지는 안 돼요. 초과니까 넘어야 됩니다. 넘어야 됩니다. 우리 전번에 문제에서도 넘는 그래입니다. 이상이 아니라 넘는 그래야 된다. 요 금액으로는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없는 게 오히려 맞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오히려 맞아. 그 금액을 넘어야 돼. 넘어야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증금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자고 하면 최저가의 10%가 아니라 그거는 입찰 보증금이고요. 낙찰 금액. 낙찰 금액이 나왔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불만이니까 낙찰 금액의 10%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가 10%는 입찰 보증금, 항고 보증금은 낙찰 대금의 10%입니다. 이것도 자꾸 낸다는 겁니다. 4번은 맞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잔금만 내면은 소유권 취득하지 등기 아니다. 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9번도 2번. 자, 특히 정말 3번. 저기 이제 좀 이따가 또 나오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항고보증금 얼마요? 이런 것도 자꾸 냈었다는 겁니다. 지금만 조금 뜸에 겨누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40번에 매수신청 대리. 네,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여기입니다. 어디다가 등록신청. 그리고 자, 실무교육은 누가 받으래? 여기입니다. 그리고 보증설정 하나 안 하나? 여기입니다. 사건카드 확인설명서 몇 년이요? 이런 것들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나 먼저 40번에 이제 매수 신청 대리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자, 1번에 보시면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신청은 법원 행정처 장에게 한다. 법원 행정처 장이 아닙니다. 지방 법원의 장, 지방 법원의 장입니다. 아마 우리 세종시 같으면 저기 대전에 가야 될 겁니다. 대전 가서 지방 법원의 장한테 등록해야 돼. 그래야 매수 신청대라고 감정가 1% 최저 매각 가격의 1.5의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번은 법원 행정처장 아니고 지방법원장. 요 사람은 실무교육 받으래. 그럽니다. 2번 보실까요? 자, 2번 같은 건 정말 조심하시고요. 매수 신청대 등록을 하고자 하면 법인은 대표자. 지금 중개업 아닌데. 그리고 임원이나 사원 전원이 경매 관한 실무교육 이수해야 된다고요. 나 누구만 실무교육 받는다고요? 대표자만. 대표자만 법원에 출석해야 됩니다. 이거 심하게 안 내봤는데 꼭 누구든지 나 문제 나올 거예요. 예상하고 있습니다. 2번 X입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보실까요? 매수 신청 대리 등록과 중개업을 하기 위한 보증 설정 금액은 근데 동일하지 않다고요? 아니요. 동일합니다. 법인은 주된 사무소 2억, 분사무소 1억. 그리고 공인중개사 부칙은 안 되고 1억. 금액 똑같습니다. 금액 같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가 그렇죠? 말이 안 되겠죠. 개업공사를 대리하여 매수 신청 대리 행위를 할 수는 대행할 수는 없다. 맞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실비는 50만 원이라고요. 얼마라고요? 30만 원. 자, 50만 원 아닙니다. 안에서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자, 실비는 30만 원을 게입니다. 뭐 관광차라도 불렀냐?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입찰 못 받았을 때 그리고 자, 권리 분석 했을 때 50만 원 그러면서 봤었습니다. 그거 이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40번에서도 이제 여기 매수 신청 대리 조금만 요 매수 신청 대리 매수 신청 대리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등록은 그냥 또 시군구 그러면 안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은 경매하겠다는 거니까 어디다가 등록한다고요? 법원 행정처장 그러면 안 되고 지방법원의 장, 이렇게 지방법원의 장, 지방법원의 장에게 등록해야 돼. 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등록할 때 보증 설정을 저기 분사무소하고 비슷합니다. 보증 설정을 해야지 중개업 등록처럼 보증 설정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금액은 똑같은데 보증 설정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따로 통보하는 건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매에 관한 여기도 이제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이 있습니다. 경매, 경매와 관련된 실무 교육. 근데 요 실무 교육은 44시간입니다. 아주 교육받다가 죽을 사자 두 개 겹쳐갖고 죽는다고 했습니다. 요건 이제 아직 많이 안 내봤는데 여기는 34시간 이상이고요. 자, 이상에서 이제 얼마? 44.
근데 여기 44가 나옵니다. 자, 토요일까지는 안 하겠지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8에 40에다가 토요일은 반공일, 자, 오전에 밥 먹고 니네 집에 가라.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4가 됩니다. 44시간 이내. 이렇게 경면을 좀 아주 경기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거품 물고 죽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교육받다가. 교육받다가 죽을 사자 두 개 겹쳤다. 이내로 실무교육 받을 건데 누가 지정한다고요? 여기가 이제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 그러니까 요 둘 갖고 맨날 시험을 자주 냈었다는 겁니다. 요즘에만 조금 뜸해. 법원 행정처. 법원 행정처의 장기입니다. 행정처의 장이 지정. 장이 바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협회 가서 받으라고 할 거예요. 그럽니다. 장이 지정,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여기는 등록증 교부가 조금 좀 애매합니다. 등록증 교부는 14일입니다. 14일. 보증 설정. 저기 이제 우리 중기업에서는 7일. 그리고 아까 거주용고사업자는 30일. 여긴 14일이었습니다. 14일도 가끔씩은 내봤습니다. 14일 이내에. 그리고 지방법원의 장이 주겠지. 그리고 뭐 2만원, 3만원 그런 거 아직 안 내봤고요. 수수료입니다. 공인중개사 2만원, 법인은 3만원, 합의 5만원 하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사건 카드가 있고요. 사건 카드.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한 장짜리가 있어요. 경매는 하나의 사건이니까 사건 카드 작성해서 니네 사무실에 보관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 여기 이제 매수 신청들이 확인 설명서입니다. 확인 설명서는 몇 년 동안 보존이라고요? 5년. 여기는 5년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3년이 아니요. 5년. 5년간, 5년간 보존을 해야지 안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5번에 이제 아까 누구만 실무교육 받는다고요? 이제 여기는 대표자. 꼭 내볼 만합니다. 실무교육. 입문사원이 아니라 소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자만. 오로지 대표자만. 그리고 대표자만 받는데 이수입니다. 그리고 대표자만 출석입니다. 절대로 여긴 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 대리 자체가 소속도 안 돼. 교육도 안 받잖아.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어째 보수는 전혀 안 내봅니다. 보수. 나 먼저 첫 번째 권리분석. 권리분석 얼마라고요? 50만원. 50만원입니다. 자, 한 건당. 여기서 이제 50만원 이렇게 받을 건데, 여기 이제 세 건까지는 그렇고요. 세 건까지는 그렇고요. 만약에 세 건을, 이렇게 세 건을 만약에 여기 이제 50인데, 만약에 초과하면은 세 건을 초과하게 되면 한 건당 얼마라고요? 5만원. 아직 안 내봤는데 자, 초과하게 되면 한 건당 5만원. 자, 5만원 받으니까 그 만약에 다섯 건 권리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라고요? 자, 여기서는 일단 50. 그리고 두 건 더 했으니까 10만원. 60만원. 아직 안 내봤습니다. 그거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낙찰 받았다. 이렇게 낙찰을 받았을 때 낙찰 못 받으면 그냥 50이고 자, 먼저 감정가. 여기가 정말 헷갈릴 겁니다. 감정가는 1%가 1.5요. 그 다음에 최저 매각 가격. 이렇게 최저 매각 가격. 매각 가격 글자도 많다. 가격에 얼마요? 감정가 얼마입니까? 1%. 그리고 최저 매각 가격은 1.5% 안에서 협의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실비입니다. 실비는 얼마라고요? 30만원. 50이 아닙니다. 30만원 안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자, 근거리는 받는다 못 받는다. 엎어지면 다 코 닿는데요. 그럼 받는다 못 받는다. 그리고 등기사항 지면서 발급비용 이런 것들은 실비에는 아예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째 한 번도 안 내봐. 그것만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서 이제 요 정도만 조금 정리하시면 이제 매수 신청대리도 어렵진 않습니다. 요 정도로 자 정리해 놓으시고 이제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것들만 한번 이제 나중에 좀 추려다가 한번 봐야지.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한번 추려보시고요. 조금 이제 되는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보고 그다음 이제 계속 한번 모의고사가 이제 계속 쪽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점검해 보고 이제 점검 안 해본 놈들은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아예 그냥 포인트만 지금은 포인트만 정리해서 이제 아는가 모른가 요것만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